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땅요빈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하십시오. 팬케이크 박스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땅요빈님 팬케이크 박스님 키에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돌 분들이 오십니다. 오늘은 라이브는 안 하고요. 촬영만 하는데 1시 반까지 이제 스탠바이라서 시간 남고 해서 왔어요. 보너스 방송이라는 거. 도토리코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시맥님 그 합방이 그 취소가 돼가지고 그 무엇이든 무기가 되는 RPG를 현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녁에 합방이 있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할까 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틀에 걸쳐서 아마 그래도 하지 않을까. 후원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말랑콩드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13% 올랐어. 감사합니다 말랑콩드님. 자 오늘의 주식방송 일단 단군님한테 가서 종목을 좀 추천을 받아볼까요? 그것만 피해서 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단군 걸음망 가동. 우중화 디스코드 쌈치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8탁송아 누비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면 안됩니다. 당근필터법에 의해서 종목을 소거합니다. 자 일단 정찰병 한 주 넣어놓은 거 있죠. 대우 부품 수익률이 무려 1.5%가 나왔어요. 그래서 48원의 수익이 발생했죠. 자 대우 부품을 한번 보면 여보세요? 어 의중아 나 불렀어? 어 너 감기 걸렸냐? 아니 나 아침에 이래 자다 일어났구나. 그치 당연히 왜? 자다 일어나지. 아니 그 종목 좀 몇 개 추천해줘. 그것만 피해서 하게. 너 투자하는 거 좀 알려줘. 나는 오늘 아침에 꽤 이득을 봤지. 아 이득을 봤어? 아침에 꼭 뛰더라? 왜 뛰는 거야? 아침에 열받게 나 꼭 자고 일어나면 뛰더라. 아침에 살 사람들은 빨리 사고 이제 자기 일 해야 되니까. 그 게임 끝나 있어. 아침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없지. 다 올랐어. 아침 시작.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왜 다 올라? 내가 어제 그랬거든. 떨어졌거든. 아. 그리고 정찰병으로 넣어놓은 네 추천으로 대우 부품 올랐지. 어, 1점 무려 1.4%가 올랐어. 43원. 더 오를 거야. 더 올라? 너는 지금 어디에 넣었어? 난 어제 팔았지 근데. 어? 팔았어? 나는 오늘 상 두 개를 땄지. 상 두 개? 뭐 땄어? 오늘 무슨 건설사 하나랑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 상 두 개 따고. 아 상 갔어. 이제 끝났어 오늘. 아 그러네. 어 그럼 30%를 이득 봤어? 거의 뭐. 처음부터 상으로 간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들어갔어? 거의 초반에 들어갔어. 아 그래? 그럼 한 20% 이상 먹었네? 어 그 정도 먹었지. 야 그럼 너 복구했었네? 공부했어. 이제 공부한 종목만 내가 가기로 했어. 그래프도 그래프지만 공부한 종목만 가기로 했어.
성투했구나. 축하해. 고맙다. 내가 추천을 좀 해줄게. 아니 나 이미 들어가 있어. 어디 들어가 있어? 나는 YIK. YIK? 반도체 관련주야. 좋은 회사야. 거래량 순으로 했을 때 없는데? 아 거래량은 높은 게 좋지만 400만이거든 지금. 아. 100만 이상이면 상관없어. YIK? 영어로? 아니 한글로. 한글로? YIK. 내가 보고 평가를 해줄게. 아 이렇게 올라갔다. 우중아. 건강하게 올라가고 있지. 어? 불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건강해. 건강한 거 맞아? 건강한 거 맞아. 이거 쭉 내려서 9월까지 보이게 해봐. 아니야 그건 안 볼 필요 없어.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 거래량도 보지 마. 그럼 거래량도 보면 안 돼. 아찔한데? 집에서 타는 롤러코스터인가? 아니 아니야. 이거는 이미 내가 오늘 새벽에 공부를 다 마치고 들어간 종목이라 걱정이 없어. 아 그래? 왜 올라가는 거야? 반도체가 일단 좋아. 요즘. 요즘은 아, 반도체야. 근데 왜 반도체가 좋은데 왜 YIK야? 그 중에서도 이 기업이 일단은 가격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적어서? 접근성이 좋아. 동전주라서 사람들이 혹한다? 아니지. 지폐주인데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지.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게 액면 분할을 하는 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일단은 접근성이 좋다. 아니,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접근성이 좋다. 근데 이게 그 기업에 무슨 뭐 호재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격 때문에 들어간 거야? 반도체 중에 아니야. 그게 가격. 호재야. 반도체가 호재야 일단.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여러 가지 주 중에 굳이 이걸 들어간 이유는 가격 때문이라는 거지? 가격도 있고 내가 이제 리포트를 좀 봤는데 여러 리포트를 봤는데 그중에서 여러 추천 종목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추천 종목에서 뭐라고 하면서 추천해줘? 반도체로 다시 돌아가? 반도체가 앞으로 좋으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추천이 있었는데 그중에 얘가 또 혹한 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에 지분을 갖고 있어. 아 삼성전자가 이 기업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여기 투자한다는 거지. 아 곧? 아니 했어 이미. 이미 했어? 했기 때문에 이미 올랐어? 이미 했고 그럼 삼성의 일을 여기서 또 맡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가 달라진다. 이제 삼성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받을 것이고. 아니 이미 그 평가는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좋다는 거지. 더 좋을 그러니까 반도체 것이다. 중에서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내가 어쨌든 지금 이 방송 자체는 그 약간 변동성이 심한 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 느낌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그걸 보면서 방송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밥충이 이제 11시 30분이면 기승을 부릴 때가 오거든. 그럼 뚝 떨어져. 그때 줍줍 하는 게 어때? 아니 이미 들어갔다니까 나는 뭘 줍줍이야. 그러니까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는 거 어떠냐고 너. 너가? 너. 나는 다 들어갔어 이미. 아 몰빵? 몰빵했지. 아침에 다 먹고 먹은 거 다 토해냈지. 80만 원 다 넣었어? 65만 원이라고 해줄래? 어? 왜? 왜냐니? 더 줄었네? 아니야. 어제 64만 원으로 마무리했고 아침에 6만 원을 땄거든? 20% 먹었어. 6만 원을 땄어. 근데 중간에 뇌동매매를 했어. 그럼 뇌동매매는 뭐야? 뇌절했다는 거지. 근데 왜 뇌동이야? 뇌절매매가 아니고? 그건 주식 용어라. 뇌절매매라고 하잖아. 뇌동매매라고 하지. 아,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트롤했다. 트롤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앞으로 뭐 하면 뇌동했네라고 해야겠네 우리는. 주식이니까. 뇌동매매. 뇌동매매를 했어. 뇌동했구나. 부화 뇌동했구나. 그래서 중간에 많이 까먹었어. 그리고 복수 목록에서 내가 돈을 따다 보니까 너무 기세등등해져서 복수 목록이 있거든. 복수해 주려다가 두 번 다 깨졌어. 아 관심 종목에다 등록을 했어? 아 복수 목록이 있어. 복수하려고? 복수 목록에서 두 번 복수하려다가 깨졌어. 근데 판 거는 다시는 안 쳐다본다며. 아 복수는 해야 돼. 이득 본 건 안 봐. 이득 본 건 안 보는데 손해 본 건 등록해놔. 아니 사람들이 다시 보지 말라는 거는 손해 본 걸 다시 보지 말라는 뜻에서 판 건 다시 보지 말라는 건데. 아니야, 나 복수해 줘야 돼. 아 거기 몇 가지 복수 목록이 있는데 걔가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어. 아 그렇구나.
두 번이나. 어? 근데 이거 오르는데 엄청 YIK? 에 오르니까 샀지. 아, 너 그럼 얼마에 샀어? YIK? 나는 5,700원. 5,760. 빨리 팔아. 5,767원. 팔아 지금. 중간에 추매했어. 중간에 쭉쭉 오른다. 초반에 하나 사고 좀 올랐을 때 또 샀어. 쭉쭉 올라. 야, 너, 좋은 너 투자의 규제구나. 이제 좀 감이 온다. 아, 이제 수업료 값을 이제 좀 하는 것 같다. 뇌동만 안 하면 되겠다, 그지? 뇌동이 문제. 뇌동이 문제네. 어. 오케이. 나도 오늘 하나 들어갈 건데 거래량 100만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했지? 충분해. 그리고 너는 어차피 계속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이러진 않잖아. 아니 샀다 팔았대. 아니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지 않잖아. 그치. 난 막 그렇게 안 하고 하나 사면은 오를 때까지 있다가 장 마감할 때 팔아. 그러니까 나는 어제 여기 내가 매매하면은 카톡이 오기로 돼 있거든. 카톡 몇 개 왔는 줄 알아? 100만 개. 아니 70 몇 개가 왔어. 왜? 그만큼 사고 팔았다는 거지 여러 개를. 아... 계속 쉴 새 없이. 근데 왜 더 그 자금이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줄어들지.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가? 생각보다. 수수료도 수수료고 뇌동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지. 아 뇌동했구나. 뇌동했지. 아. 그래서 오늘은 진득하게 간다. 아 오늘은 진득하게. 오늘은 느낌이 좋아. YIK다. 이득도 오늘 많이 YIK다. 어, YIK. 지금 YIK가 장난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확 올랐어. 지금 말하는 와중에도 몇 번째 주지? YIK. 지금이 미쳤어. 또 떨어졌네. 올라갔다가. 근데 이런 게 좋아. 건강한 매매가 건강하게 올라가잖아. 아, 건강하게 올라간다고. 건강하게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뭐야? 이게 한 번에 확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한 번에 확 떨어져. 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중간중간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간다. 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건 조금이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많아서 올라간다. 그치. 근데 떨어질 때도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팔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너의 예상이고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럴 확률이 적다. 왜냐면 중간에 계속 이게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적지는 않다. 뚝 떨어지는 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완만하다고 해서 다음이 완만할 거라는 예상은 지나가던 거제도 사는 개도 그렇게 예측 안 한다. 아니야. 이거 완만하게 올라가. 그래? 근데 내 말 들어봐. 이게 왜 건강한 오름이냐면 떨어질 때도 완만하게 떨어지잖아. 근데 봐봐. 한 번에 확 떨어지면 내가 딴짓하거나 팔 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 근데 아니, 완만하게 떨어지면 충분히 내가 판단을 하고 최소한의 손해로 팔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완만하게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완만했다고 다음이 완만하리란 법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이 빨간색이 완만하게 올라가다 조정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 빨간 선들이 계속 지지해 주는 거야. 떨어질 때 한번 그 뭐라 그러지? 덜컹 이렇게 한번 딱 안전벨트처럼 한 번씩 딱 멈춰줘. 한 번씩 지지해 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지. 완전한 보장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지지해줘. 높은 확률.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상당히 높은 확률.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줬으니까. 그지? 이 녀석의 행태를. 높은 확률로.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취급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습성을 봤어. 그지? 족적을 본 거야. 이게 뭐 일종의 지리산 반달곰이야 얘가. 근데 막 살면서 막 무슨 나무에도 막 긁고 냄새도 막 묻히고 다닐 거 아니야. 똥오줌 뿌리고. 근데 그걸 따라간 거 아니야. 이제 그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한 걸. 근데 이 녀석이 안정적으로 나무에 잘 긁고 하산했다가 얘 좀 규칙적으로 산단 말이야 이 곰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규칙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그 예상이 되 아니 그 기대가 된다 뭐 이런 거지. 아니 뭐 그렇게 네가 뭐 말을 하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올랐다 또 올랐다. 할 말은 없는데 그게 맞아. 내 말이 맞는데 내가 너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없어. 너한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공부를 하면 그냥 아는 것들을 내가 뭐 일일이 다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설명해 줄 순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지 단어가 이거 왜 이런 뜻이에요? 뭐 해부가 이게 왜 가지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해부는 원래 가지다는 뜻이야. 해도 알파벳도 모르는 애는 이해를 못한다. 뭐 그런 뜻인가? 그러니까 네가 그냥 차트,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되게 막 이걸 보고 약간 막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아 그러면 되지. 뭐 그거를 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올랐어 또. 더 올랐어. 아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보고 있어 나는. 알겠습니다. 뭐 혹시 뭐 눈여겨본 뭐 종목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지금 다 현금화했거든요. 반도체주만 보면 됩니다. 반도체주만 보는 건 어떻게 봐요? 검색해야 돼요? 그냥 하나. 그냥 섹터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섹터라고 쳐보세요. 섹터 종목. 섹터라고 해서 섹터별 해가지고 섹터에서 반도체 치시면 나옵니다. 있어요. DI가 네. 있고 신성 ENG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여기 거래량으로는 없네. 거래량별로 검색해 보세요. 시가총액만 있어요, 제 거는. 아 있다. 아 신성 ENG랑 없네? 없는데? YIK는 없는데요? 아 있다. 거기 세 반도체 있군요. 장비고. 아 세 번째 있군요. 예, 네. 네, 다 있습니다. 반도체로 보시면. 아 제 방송을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좀 늦어요, 근데. 반도체 재료 부품은 어때요?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한 종목만 들어갈 거라서 이제. 재료랑 거기 뭐 있어요? 재료 부품에 뭐 있는지 한번 읊어보세요. 제가 공부한 종목 중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SK 머테리얼즈가 있고요. 거기도 괜찮은데 그거 너무 무겁습니다. 주식이. 아 무겁다. 무거운 걸 별로 안 선호하시나 봐요. 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 장투하기는 좋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있네요. 거기 좋은데 이미 한번 올라가서. 아, 다 아시네요. 모든 그걸. 근데 거기 좋아요. 저도 공부했어요. 여기 들어갈까 했는데 제가. 예? 네. 엄청 떨어졌어요. 아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올랐어요. 제가 잠깐 딴 거 딴 짓 하는 사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요? 예, 네, 아침에 올랐어요. 아침에. 지금은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지금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조정 중이라 괜찮습니다. 막 지지부진하네요. 지지부진하면서 네. 조금씩 떨어지네요. 근데 길게 보면 오른 거예요, 이게. 길게 보면 오른 거예요. 그죠? 예. 네. 오늘 잔뜩 올랐다가 막 지지부진한데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엄청 올랐구나. 오를 것 같은데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패스. 자, KEC. 이거 완전 동전주는 34,0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KEC는 3만. 아니요. 동진이요. 동진. 아, 세미캠은 34,000원 밑으로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메모할 수도 있나 여기다? 종목에다? 34,000원. KEC는 어때요? 당군 씨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거예요. 어디요? KEC. 거기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공부 안 했어요. 무려 1,290원이에요. 그럴 거면 많이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큰 걸 네. 별로 안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다고 너무 작은 것도 선호하지 않아요. 지폐주. 한 5,000원, 6,000원 되는 것 정도. 아니, 한 4, 5만 원도 괜찮아요. 웬일이에요?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동미 세미캠도 3만 원대잖아요. 동진 세미캠. 아, 그러네요. 비싸네요. 구제역 광우병 수혜주.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로 가는 거구나. 테마로 가도 돼요. 그렇게 테마주로. 그거 보면은 남북주도 있고 뭐 많을 거예요. 깨깨오는 태풍주도 있습니다. 상한가 몇 번 쳤나요? 깨깨오 이 깨깨오가 아니네. 그거네. 카카오 게임즈네. 이건. 이것도 올랐어요. 카카오도 비싸다 근데. 카카오는 예 비싸죠. 장투할 거면 나쁘지 않습니다. 카카오요? 네. 근데 난 네이버 웹툰 작가였는데 네이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이버도 장투하기 좋습니다. 네이버도 막 꾸준히 오르네요. 지금 사면은 쭉 오르겠네요. 지금 사자. 근데 네, 장투해야 돼요? 네? 이거 장투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뭐 오를 때 자기 마음이죠. 팔아도 되고. 좀 이게 선이 좀 지지부진하네. 애사심으로 하나 사자. 나쁘지 않아요. 이거 그러면은 가격대를 네이버를 여기 하면은 사고 아님 말어. 어때? 이 아님 말어 작전 어때요? 아님 말어 좋아요. 그거 그쵸? 되게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 아님 말어. 아님 말어. 그거 아니면 안 사. 씨. 안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뭐 살 거 없는 줄 알아 마인드.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선이 여기까지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39만 5천 원까지 떨어질까요? 39,500원까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 것 같죠. 30
39만 5천 원 여기. 39,500원. 309,500원 여기. 309,500원이요? 어,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침에 올랐거든요. 오늘 엄청 올랐구나. 오늘 많이 올랐네. 2% 올랐네. 이 무거운 주식이. 무거우면 퍼센트가 잘 안 올라요? 그쵸, 상대적으로. 아, 그래서 동전주를 선호하시는구나. 아, 동전주는 아니고요. 아, 지폐주. 접근성이 좋은 상대적으로. 아, 네. 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산업 흐름과 맞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그렇죠. 그렇게 좀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지 다? 인터넷 주가? 이 무거우면은 2% 오르는 게 힘들어요? 가벼우면 빨리빨리 오르고? 그렇죠. 2%면은 많이 오른 거죠. 아, 무거운 주는? 그럼요. 근데 그런 주들이 떨어질 때도 많이 안 떨어져요. 좀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국밥 같은 거구나. 네, 맞아요. 근데 나 이거 삼정 같은 경우는 2% 걸으면 시총이 6조가 올라간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올리려면은 투자하기가 힘들구나. 등치가 커서. 네. 가격이 삼전 정도면은 주식이 2% 올랐다. 2% 오른 거면 다른 주식으로 따지면 상친 거예요. 그냥 30% 오른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만 진짜 많이 오른 거죠. 아, 그래서 선호를 안 하는구나. 그 당근 씨가. 아니요, 샀어요. 저 본 계정엔 다 사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 다 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광고가 힘들지 않나? 아니 상관없나? 어차피 온라인 광고 좋아요 요즘. 제일기 저 제일기에게 좀 좋은 감정이 있어요. 좋은 감정 있어요? 저번에 갤럭시 광고했을 때 그 선생님 자주 뵙는 선생님 있거든요. 제일기 선생님. 제일기 좋아요. 잘해주셔서. 제일기 좋습니다. 제일기 그래요? 제일기 이번에 많이 올랐네. 제일기 좋습니다. 한번 볼까? 일로 볼까요? 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좀 약간 지지부진하네요. 제일기구로 이득. 여기서 팍 올랐구나. 여기서 왜 훅 떨어졌을까? 코로나? 코로나. 제자리 찾으려면 3만원까지 가야 되네. 근데 이건 몇 달 갖고 있어야겠다. 그죠? 하루짜리는 아니다. 그죠? 그쵸. 하루짜리는 아니야.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좋네요. 그러면 일단 그 당근씨의 말에 의하면 그날 그날 오를 거 보면은 그냥 흐름을 보면 돼요. 예. 최신의 흐름은 어쨌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 그 시가총액 낮은 걸로 가야겠네요. 아니 꼭 그렇게 할 건 없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요동치잖아요. 조그마한 바람 살짝만 불어도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시가총액이 낮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시해서 그렇지 100만, 1000만, 억 어디에요? 거래량, 3억이에요. 그냥 거래량이 그래서 거래량으로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적구나. 거래량으로 하고 일단 이 안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걸로 가야겠다. 그죠? 야, 이거 상쳤네. 이거 왜 이렇게 상쳤어? 이게 또 이게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은 헷갈립니다. 그죠? 계속 보다 보면은 사람이 그게 안 돼. 판단이 안 돼. 황사 미세먼지. 이거 뭐 지금 이게 신경 쓸 땐가? 상황이 안 좋죠. 전체적으로. 파란 나라네. 영화. 영화는 완전 힘들지 않나요? 예, 좀 힘든데 최근에 다시 약간씩 올라오고 있어요. 여행 뭐 항공 쪽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어요. 이 코로나 2.5 풀려 가지고 이제 좀 오르려나?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힘들어. 근데 별로 안 떨어졌다 생각보다. 아니 애초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올라온 거예요. 애초에 막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 생각보다. 봐봐. 코로나가 한 이쯤에서 터졌잖아요. 여기서 이만큼까지 떨어졌어. 아 여기서부터 떨어졌구나. 엄청 떨어진 거. 엄청 떨어졌네. 네. 많이 비비고 올라온 거구나. 그러면 이게 정상화가 된다면 3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중간중간에 계속 터지잖아요. 한 번씩. 예. 그 제 외이도염처럼. 예. 이게 좀 안 터질 것 같다 하면은 여기 딱 넣으면 한 7천 원 정도 먹을 수 있고.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뉴나 뭐 CJ 보시면 중간에 한번 올라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살짝 그때가 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뭐 그거 개봉했을 때예요. 아 영화가 좋은 게 많이 나오면 CJ는 좋아요? 그때 몇 백만 들면서 약간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터졌어요. 2차 확산이 터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뚝 떨어졌어요 다시. 어 CJ ENM은 코로나 때 훅 떨어지고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네요. 이게 당구 씨가 말하는 그건가요? 건강한 성장? 근데 이거는 건강한 성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라 결국 코로나가 풀려야 또 올라가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6월부터 네. 올라 오리락 내리락 오리락 내리락 이거 당구 씨가 말한 건강한 성장 아니에요? 뭐 굳이 따지면 그렇죠. 건강한 회복, 건강한 회복. 맞아요. 그러면 오르락 그다음 내리락이니까 지금 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리락 할 때도 얘는 완만하게 내리락. 완만하게 내리락이기 때문에 건강한 회복. 건강한 조정, 건강한 올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아프리카 완만하게. TV는 어때요? 아프리카 TV는 좋아요. 근데 많이 얘는 떨어졌네? 옛날에 훅 올라갔는데 여기서. 얘는 약간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좀 적어요. 아 아프리카는. 네 거래량 좀 비싸네요 적습니다. 주식도. 당구 씨가 선호하지 않는 주식이네. 이렇게 올랐고 아프리카 트위치도 있나? 트위치는 없어요. 트위치는 미국 주식 아마존 돼요? 아마존 사야 돼. 에메젠 에메젠이라고 네. 해주세요. 에메젠 사야 돼. 어 의중 씨는 반도체 장비. 오 반도체 장비가 떨어진 것도 있어요. 신성 ENG 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맞아요. 단계적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언제 훅 갈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러다가 훅 올라가더라. 고 맞아요. 이런 게 있어. 이러다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힝 속았지 하면서 막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공부 그 종목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왜 올라갔는지 알아야 돼요. 이건 왜 올라갔어요? 신성이 왜 올라갔는지 알면 왜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올라간 이유가 없어지면. 이건 왜 올라갔어요? 신성 ENG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서. 아 그건 이게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것도 오 떨어지고 있네. 그냥 저는 이것만 보면 SI는 뭐지? 전자파? 부품, 재료 부품. 거래량. 동진 세미켐이 핫하네. 어? 핫해 오늘. 동진 세미켐이 쭉 떨어졌잖아, 그죠? 이제 오를 때가 됐다 이건가? 근데 이렇게다가 그래프가 쑥 해서 내려갈 수. 알겠습니다, 당군 씨. 네. 그 조언 잘 들었고요. 저도 투자하게 되면 귓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디스코드 특채방에 가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최저점이래. 뭐가요? 동진 세미캠 어제 산 1인. 1인 놀이 이거 오랜만이네요. 1인. 그리고 지금 밥 먹을 때라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러다가 후성. 어? 친숙한 이름인데요. 후성? 말매니아 후성이잖아. 말매니아. 말처럼 확 기세를 탈 수도 있을까? 믿고 그 핫초코 있잖아? 핫초코 믿고? 어 이렇게 해서 내려가요. 너무 높다. 전자파 자동차 부품 대유 플러스 미쳤다. 뭐 정보가 없으니까 나는 그죠? 그러니까 구경이야. 구경이야. 그래서 나는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한다? 거래량이다. 그리고 탄다. 야 여기 미친 듯이 떨어지는구나. 인버스라서 잘 되면 버는 거죠. 이거 역대 최한데?
라베스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지수 하락이 되면 왜 버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줘? 아 이건 매국이래. 아 매국할 순 없지 내가. 어? 내가 이게 나라가 만들어준 딱 인프라에 어? 경제활동하고 안전하게 그쵸? 매국할 순 없지. 애국해야지. 아 근데 역대급인데? 내가 내 생각에 여기 지금 사면은 여기까지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거품인가? 푸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렇게 설명하면 몰라요 저는. 데이오 플러스 EM 코리아 거래량이 많으면 다 오른다. 그지? 오르는 때 파도를 타네. 제주 반도체 지랄났다. 지랄났어. 백광산업 난리났다. 현대공업 난리났다. 쌍용차 조정. 이런 이거 왔다 갔다 크다 오늘. 어? 왔다 갔다 크다. 지지하다가 무너질 것이냐. 근데 여기까지 올랐는데 모바일 어플라이 이거 사야 되지 않아? 이거 사야겠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얼마야? 모바일 어플라이 매수 여기있어. 아님 말고 매수 가자. 아님 말고 매수. 나 몇 주 살 수 있냐면 120주. 아님 말고 매수. 자 요동치죠. 매수 주문이. 야 슈퍼게임이 들어가자마자 요동칩니다. 웅성웅성. 뭐지? 뭐지 이거? 좋은 주였나? 웅성웅성. 주식은 사고 팔수록 강해진다. 거래량 많은 걸로 가시죠. 응, 거래량 많은 걸로 가고 있어. 대우 부품 수익 실현 할까요? 23원 수익 실현 하겠습니다. 이거 어, 나 걸어놓은 거 어디 갔지? 아까 안 걸었나? 안 걸었나 보다. 수익 실현 하겠습니다. 어디다 파냐면은 여기서 한 주 팔아. 지금 얼마? 여기? 여기다 많이 걸었네? 그럼 나 여기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수료 포함이라고요? 수수료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평가 손익이 수수료 포함이라서 이미 이거가 손익이야. 팔면 다 계산된 거래. 아셨어요? 이 주알못들아? 나도 몰랐지만. 아 올라가 버렸네. 출발했네. 하하. 아니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 아하 올랐네. 아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부진 할 법 했는데 올라버리네. 에이 딴 데 봐야겠다. 초록뱀 뱀 한번 또 타? 이거 건강한 하락 아니야?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고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고 오르고. 근데 이게 봐봐 조금씩 올라 그죠? 건강한 하락 이미 고점이야. 건강한 조정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하락하고. 근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그지? 이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이지만 초록뱀? 3천원 선은 안 붕괴가 돼. 안 붕괴되네? 아까 붕괴됐었어. 어 2900 막 여기까지 떨어졌잖아. 걸어 이것도. 얼마에 사냐? 2990원 큰손 들어갑니다. 160주 삽니다.
요동치죠? 매수 주문이 시장이 요동칩니다. 자, 시장 요동치고 여기다가 여기서 판다? 이 친구들 빅히트도 아니고 초록 빼면 끝났어요. 아니, 이 안에서 작은 파도가 있어. 자, 큰손 입장. 초록 빼면 배신한 적이 없어 날. 그리고 대우 부품 멀었고, 어? 다가오는데? 초록 뱀 여긴 멀었어. 멀어졌어. 3000대에서 바로 전량 매도했대. 야, 대단하다. 그리고 딴 거 한번 보죠. 괜찮은 것은 빼고 넣죠. 여기 빌보드 차트를 봐야 돼. 인기가요 20까지만 봅니다 전. 디젠스 아니면 이런 데도 갈까? 이름 괜찮은 걸로 갈게요. 제넨바이오. 아, 이게 제넨바이오구나. 야, 제넨바이오 미쳤네. 우리들 휴브레인 뚝뚝 떨어지네. 우리들 휴브레인.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좋은 게 없죠. 계양전기 오르고. 잔. 아비코 전자. 어? 나 아비코 맛있게 먹었는데? 아비코 카레? 오스템 EID 서울식품. 야, 거래량이 많은데? 이렇게 확 올랐다가 지지부진하네. 비비안. 이거 속옷 아니에요? 비비안? 속옷을 입을 일이 없어 요즘에. 후원 감사합니다. 왕짱맨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아니 뭐 노팬티야. 아니 뭘. 아니 추세가 그렇다는 거야. 추세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뭐 안 입는다는 게 아니고 입어. 입는데 추세가 그렇다고. 후원 감사합니다. 쌍용차 장투 어떻게 생각합니까? 6,100원에 물렸습니다. 장투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전 장투 잘 모르면 장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단타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100만원 했지만 여러분들 10만원만 하세요. 한화. 야, 나 옛날에 할 때도 이거 23,000원인가 그랬는데 이거 아직도 27,000원이네. 나 2008년이었거든 이쯤? 봐봐, 그쵸? 아, 23,000원 막 이랬거든. 나 완전 최저점에서 한 거였구나. 아직도 이러네 얘는. 아, 내가 2006년에 샀나? 아니야. 아, 내가 한 이때쯤에 샀을 거야. 이때쯤에 사서 떨어지고 있었어. 한 이때 거의 끝물이에. 근데 이렇게 되는 걸 못 보고 내가 그냥 팔았을 거야. 한 몇 퍼센트 손해보고 팔고 기아차에서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얘는 왜 안 오르냐고? 모르겠어. 근데 오르기 시작하네. 영차.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하나?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극한이야 지금. 후원 감사합니다. 주식은 존버가 승리해요.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좋은데? 이글스 매매법. 행복 매매. 자, 이런 거 봅시다. 초록뱀? 오, 내 차례 왔네.
하나 보라고요? 하나 거래량? 많았어. 왜냐면 내가 여기서 봤다는 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거래량 왜 이렇게 극히 적어? 극히 적네? 거래량? 극히 적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됐어. 초록뱀 들어갔어. 처음엔 좀 관성 때문에 떨어지죠? 대우 부품 오히려 손해봤네? 수익 실현 못했네? 아, 여기는 아직 안 왔어. 자, 뱀. 뱀은 내가 봤을 때는 여기를 지금 못 뚫잖아. 지금 얘가 3,000원대를 못 뚫어. 그치? 다 반신반의하고 있어. 뱀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의심스러운 거야. 이게 이게 뱀이 3,000원까지 갈 거야? 이런 거야. 그쵸? 근데 이 끈을 놓지는 않고 있어. 혹시나? 혹시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림은 그래. 오늘이 어디야? 여기서 시작했지. 오르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비전이 없는데? 그림이? 그죠? 누가 봐도 그림이 쭉쭉쭉쭉쭉쭉쭉인데? 그럼 서서히 내려가는데? 서서히 내려가. 쭉쭉쭉쭉. 파도가 세지가 않아. 난 더 낮을 때 샀어. 난 더 낮을 때 샀어. 3,100원이 됐을 때 팔아. 그럼 이득이야. 그리고 걸어놔. 초록뱀을 걸어놔. 얼마에 거냐? 아, 이거 땡겨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네. 이거 왜 땡겨서가 안 되지? 3,000 이러다 얘가 쿡 떨어진다? 내가 얼마에 들어갔지? 2,990원에 샀지? 똑같이 사고 똑같이 팔아도 수수료 때문에 손해야. 0.25% 때문에. 그래서 나는 초록뱀 3,000원 선까진 가거든요. 3,010원에서 딱 팔 수 있어. 그래서 3,010원을 국밥 드링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체를 3,100원에 요동치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요동치네요. 3,010원까지 봅니다. 그리고 소리바다. 소리바다 아직도 있어. 이거 보고 싶다. 궁금하다. 옛날에 어땠을까? 옛날에도 막 그렇게 높진 않았네. 와, 엄청 높았어. 처음에 나올 때 3만원까지 갔어. 근데 400원이 됐어. 32,800원이었어. 고가가 거기까지 올라갔어. 이런 거 사면은 나중에 휴지가 됩니까? 갑자기 사라져 이게? 야, 이거 제일 싼데? 해서 샀는데 다음에 휴지야. 더 떨어져서. 와, 소리바다는 어딨어?
매출액, 영업이익, 적자,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경상이익, 순이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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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후원 감사합니다. 상장 코인 익절하고 BTS 코인 현금 대기 중. 이상무, 달달스. BTS 나오면 바로 못 사잖아. 빅히트. 계속 손해 보고 있는 기업이야. 재작년, 작년 다. 분기 꾸준히 손해. 근데 왜 유지가 되고 있지 이게? 계속 손해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동전주 사 모으는 사람들, 수집가들 때문에 유지하는 건가? 동전주 이렇게 사 모으는 사람들 있어. 그래서 이게 이 동전주 매니아들은 조금만 올라도 확 오르니까 산다고. 매니아들, 동전주 매니아들. 근데 오르지도 않네? 근데 거래량이 왜 이렇게 높아? 나 이해가 안 돼. 100만이나 돼? 아, 이해하려고 하지 말래. 이해 안 되면 넘어가. 모나미. 어, 나 모나미 좋아해. 내 친구 모나미. 아, 그냥 볼펜으로 그은 것 같아. 왜 이렇게 평탄해? 거래량이 100위 안에는 들어가야지 좀 자극적이네.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초록뱀 있잖아. 지금 여기를 이 양 물고 버티고 있거든. 이 선을. 그리고 이 양 물고 여기는 안 넘어가. 그죠? 이 초록뱀의 이 양 물고 작전. 그죠? 이 양 물잖아 지금. 여기 뚫리면 어떻게 된다? 이 저지선 뚫리면 여기까지 때려진다. 그럼 여기서 또 왔다 갔다. 그리고 쓱, 쓱, 쓱. 이게 쓱이 한 번 또 치거든? 쓱 한 번 친단 말이야? 이미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여기서 시작했잖아. 3,000원 100원대에 물린 사람들이 꽤 있어. 그지? 한 3,080원 이런데 물린 사람들이 꽤 있다고. 아, 50원 이렇게 물린 사람 있어. 그러다 이제 지지부진해서 좀 오를 때, 아, 오르나? 아, 오, 오르나? 아, 이제 포기. 여기서 이제 손절해야지. 근데 난 왜 들어갔어? 어,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근데 3,010원에 판다고 얼마나 이득이야? 별로 이득도 아니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응? 오른다. 이 약속에 이거 오른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반란군 시간대 이게 언제야? 11시 40분이고 1시간 간격으로 반란군이 있거든? 그죠? 약속에 반란군 타이밍이 있어. 근데 이게 아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3,005원까지만 올라갔어. 반란이 3,005원에서 끝났어. 근데 3,100원에다 걸었단 말이야? 3,100원까지 얘가 오르냐 이거야. 이 반란군이 전에는 3,100원 선을 고지를 탈환하지 못했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상장 폐지 결정되고 재고 처리하는 정리 매매 기간에도 주식 사고 파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폭탄 돌리기야. 얼마 전에도 네이버 검색 순위에 있던 파티 게임즈가 그랬습니다. 저는 3,010원에 3,100원에 팔았대. 디딤. 아남전자. 야, 아남전자 오랜만이다. 아, 꾸준히 안 좋구나. 아남전자. 아니, 분봉이네. 서서히 오르고 있네? 옛날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아남전자. 아남전자, 아남아파트 이게 같은 그건가? 화신.
멋있다 화신. 화신 뚫었어. 왜 뚫었지 화신? 어 초록뱀 이거에 올라왔다. 약속의 시간 안 나요? 어, 약속의 시간 왔다. 아 팔면 안 되지? 쓱. 정정 주문이 쓱. 확인되었습니다. 아 이 반란군 한 시간마다 오는 반란군 이게 5원까지는 올라갔는데 15원까지는 뚫어. 어? 아 근데 밥 된데도 이렇게 거래가 돼? 이게 속이 쓰린 거지, 그지? 밥이 안 넘어가 속이 쓰려가지고. 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직장인들은 밥을 먹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부장님이 밥 먹는데 이거 하면 싫어한단 말이야. 아 이거 이 선을 못 넘네. 어? 이거 하면 400원 먹을 수 있는데 1000원 먹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안 되네. 그럼 이거 3015원 돼봤자 별로 이득도 아니네? 그죠? 참나. 그럼 이런 것 하자. 어? EM 코리아? 어? 쭉쭉이 현대공업 왜 이렇게 쭉쭉이야? 백광 쭉쭉이 IK 뭐? IA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미 올랐어. 영차 영차에서 이미 여기서 수익 실현이 됐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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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팔어. 초록뱀 필요 없어. 여기서 팔어.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팔고 이거 가자. 이거 재밌어 보인다. 이거 포기해. 취소.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로 가자. 아 이거 아니잖아. 여기로 가자. 여기. 무너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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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려놔 일단. 얼마 사? 250주 올려놔. 매수 올려놓고.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걸어.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올라가네? 다시 올라가네? 영차영차하네?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살라고 하면 올라가네? KM테크 고점이라고요? 아니야. 아찔하긴 하지만 일로 봐봐. 아찔해. 아찔하지만 아니야. 왜냐? 오늘 안에 또 요동이 있어. 그 요동이 있는 거야. 지금은 하루하루를 쌓으면은 미래 완전 고점이지. 후원 감사합니다. 조던? 그 신발이요? 안 돼. 신발은 보관해야 하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되네. 아니 분명히 여기 와. 지금 몇이냐면 40원. 근데 20원까지 떨어졌다는 건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일단 20원 걸어. 작은 파도 봐야지. 그리고 여기를 못 뚫네. 그럼 본전만 먹고 가야겠다. 강원랜드에서 바카라는 아저씨 같다. 대여부품은 왜 안 팔리는 거야?
아, 정찰병. 아, 알았어. 정찰병.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네. 어, 이득 봤어요. 초록별. 하나만 더 올라가. 3,005원이 한 개네. 한 개야. 3,005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팔렸어. 1,000원 먹었어요. 1,000원. 자, 이렇게 쌓아 나가면 됩니다. 하루에 1,000원씩. 모바일 어플라이 어때요? 상황 안 좋죠? 사 어디선? 어디선까지 보냐? 3,000 아까 살려다 마른 거거든? 전체 사 어? 모바일 어플라이 119주 다사 구조대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니 여기서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4295원에 사 구조대 119 구조대 후원 감사합니다. 모바일 어플라이 여기 대우부품 여기 아 멀어졌어. KM 멀어졌어. 다시 오르고 있어. 그냥 안 살래 이거. 취소. 일단 돈으로 갖고 있어.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예약 거는 거는 수수료 없죠? 예약 거는 건 수수료 없어요? 아니 KB 증권도 벌어야지. 나 1,000원 먹으면 KB도 1,000원 먹어야지. 초록변 3,100원 간다고? 멀었어. 어 어떻게 이거 뚫었네? 3,005원 뚫었네? 아 좀 그래프 이쁜 거 없나? 다 그래프 이쁜 거 보고 있겠지? 예스맥 이거 나 이거 뭐 좀 이상해 이거 바코드 묵직한 거 보고 싶은데 이렇게 어? 어 이거 그거다 의준이가 말했던 이거 건강한 건강한 그거 성장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 그냥 하는 건데요 국동 국동도 엄청 올라갔네. 여기도 엄청 올라갔고. 동화화성. 이러다가 핑 죽나요? 핑 하고 죽을 때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하냐고? 판타지오. 와 판타지오다 판타지오 왜 이래? 저요 밥 1시에 끄면 먹으려고요 레고캠 어? 오르락내리락? 뚝뚝뚝 그리고 이게 보통 이러고 거래량이 없어지면서 그냥 지지부진 왜냐면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떨어진 게 없었잖아 어? 절벽이 됐잖아 아, 내 차례 오고 있는데
대유 플러스 제주 반도체 30% 이미 갔어. 그래 섹터로 가. 아 이상하게 동진 세미캠을 보게 되네 자꾸. 후성 왜 이래 이게? 거래량이 왜 이렇게 작아? 네오쌤 안 사고 안 팔아서. 해외 주식도 계좌 뚫어놓고 저녁에도 합시다. 패션 의류 이렇게 보니까 더 모르겠어. 엠게임 아직도 있어? 엠게임이? 단알 밥을 안 먹으니까 뚝 떨어졌어. 그죠? 밥을 안 먹잖아. 밖에서 결제를 안 하잖아. 단알을 그러다가 쭉 올라갔어. 말도 안 되게. 와. 아 오늘이구나. 아 오늘이었어. 아 오늘이었네. 어 여기 밥 안 먹으니까 뚝 떨어졌어 여기서. 근데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왜 올라갔지 또? 왜 올라갔을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를 안 나가서 결제를 안 하는데 왜 올라가지? 집에서 시켜서. 아 카카오 게임즈 간접 투자 수혜주야. 아 맞아. 단알에서 하거든? 이모티콘? 단알에서 해. 내가 알아. 네이버 블로그 이모티콘도 단알에서 해. 아 단알이 아닌가? 단알 관련 그건가? 아무튼 그래. 아 카카오 생각했으면 이걸 샀어야 됐나? 신기한 게 많네. 사나강 대부 시스터즈 나 광고했었단 말이야. 쿠키런 야 쿠키런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이거? 쿠키런을 진짜 과자인 줄 알았던 거 아니야? 투자자들이? 그래서 뚝 떨어진 거 아니야? 아 그니까 코로나인데 이렇게까지 떨어져? 근데 쿠키런 진짜 캐릭터 너무 잘 뽑아. 아 나 다 떠나서 그냥 뭐 운영을 떠나고 뭘 떠나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뽑지 캐릭터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미쳤어 진짜. 나 볼 때마다 나 깜짝깜짝 놀라. 수영이가 가끔씩 하거든요. 보면은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을 정도야. 롤 캐릭터만큼 쌓였어. 근데 신규 캐릭터들이 다 되게 특징적이야. 계속 나오는데 나는 이미 난 달토끼만 쿠키에서 아 이제 더 이상 없다 했는데 미친 듯이 다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근데 쿠키들이 다 가지각색 그 캐릭터가 살아있어. 이번에 나온 거 그지 같다고요? 모르지 나 이번에 뭐가 나온지는. 몇 년째 적자야? 대부 시스터즈가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네. 쿠키런은 아직도 흑자예요? 대여 부품 아직도 안 팔렸어.
그리고 근데 나는 사고 싶은데 왜 안 팔아? 좀 팔어. 모토렉스. 어제 상한가 쳤어. 이러다가 꼬꾸라지죠? 전형적으로 꼬꾸라지죠? 백광산업. 일단 일로 봐. 공업. 반도체. 광통신. 어? 여기서 오른 거에서 지지부진이구나. 쌍룡. 5600까지 무너졌어. 아까 6100원 6100원에 있다고 한 사람 있지 않았어? 아침에 올랐어요. 주호민 작가님 아침에 사서 아침에 그냥 팔라고 했거든. 아침에 올랐어. 킬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봐봐 제자리 찾아가잖아. 이거 건들지 마. 아 모바일 서플라이가 난 좋아 보이는데. 아니 이게 이뻐. 파도타이가 이뻐. 이거 모바일 어플라이 봐봐. 이제 한번 이게 팡 튀어오를 때가 됐단 말이야. 그죠? 아 더럽게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게 있네. 옮겨.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거래량? 아 이러다 팡 터진다니까? 밥 먹고 와가지고. 밥 먹고 와서 팡 터져. 지금 이게 다가 아니야. 아, 또 오르네. 내가 딱 5원 차이로 냅두면은 그게 꼭 결제가 안 되더라. 에코. 에코. 에코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드림 시큐리티가 왜 오늘 안에 했다가 안 됐을까? 개피마 사탕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서서히 올랐는데 아 여기서 아니다 싶어서 팔았나봐. 그지? 여기서? 여기가 한계라고 느끼고 쭉 팔고 빠졌는데 여기 다 팔았고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 오히려 헷갈려. 네오셈. 유바이오로직스. 상. 동양 피스톤. 하나 솔루션. 유니크. 코뿔이 있다. 코뿔이. JYP래. JYP가 그래프가 이쁘대. 어? 그러네? 쭉. 야. 역대급 고점이네. 쭉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 이 맛있는 JYP 주식을 3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어? 3만 원대, 39,900원. 카카오 40층에 사람 있어요.
이 맛있는 JYP 주식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지. 이건 사야지. 삽니다. JYP 여기다 걸어. 얼마? 12주 살 수 있어. 이거 그냥 여기서 사. 여기 걸어온 사람 맞네. 요동치죠? 시장이 요동쳐요. 빵꾹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동쳐. 저 100만원으로 제 잔고 보여드려요. 17,000원 벌었어요. 이렇게 해서 당구장님 공부에 샀다는 주식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YIK. 오 그래? 오! 미쳤다. YIK 미쳤어. 아까 여기 있었거든? 어? 여기 말했는데 여기 저점에 샀네 당구니. 5,000원인데 20%가 붙었어 여기서. 이래서 공부해야 돼 사람은. 아니네? 일봉이었네? 와 아까 여기 샀거든. 아까 확 뛸 때 같은데. 아 여기였었을 거야. 아니야 아까 11시였나? 어, 이때였나? 와 한 5% 올랐나? 아무튼 올랐어. 후원 감사합니다. 왜 이게 안 사질까요? 난 자꾸 사고 싶은데. 모바일 어플라이 지지부진하네. 1시에 밥 먹고 오나? 지지부진해. 그만 좀 밥 먹고 오지. 살짝 떨어졌을 때 내가 사고 싶은데. 밥 좀 빨리 먹읍시다. 사고 싶은 사람 있는데 밥 먹고 무슨 매너야. 어? 아니 아무리 이거 자유롭게 어? 사고 파는 장터라지만 아, 손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매너가 아니죠. 그쵸? 아 지금 내가 11시 반 아 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11시 반부터 지금 사겠다고 지금 줄 서 있는데 팔로 와야지 밥 먹고. 아 4시간은 시간 아니야? 밥 좀 빨리 먹읍시다. 아 근데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그래요. 아니 이게 뭐 시간이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3시 반에 끝나는 어? 상점에서 배짱 장사하는 3시 반까지 하는 배짱 장사 안 그래도 배짱 장사인데 여기서 밥 시간까지 충분히 즐겨?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저는 빨리 와주세요. 이게 거대한 하나의 당근 마켓이란 말이야 이게. 어? 거대한 당근 마켓이야. 안 쓰는 주 팔아요. 안 쓰는 주 염가에 팔아요. 지역 검색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야. 아 빨리 쭉쭉 팔면은 내 차례 올 거 아니야. 어? 제 와삐 4만원 선이 지금 오늘 몇 번 붕괴가 됐어. 여기까지 붕괴가 되긴 했어. 여기다가 이쁘게 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지. 오늘 여기는 안 무너졌어 그지. 잠깐씩 내려오긴 했는데 내가 줄 섰으니까 오지 않을까 싶네. 지에스 리테일 가기래. LG전자에서 탈모. 그만해 그만. 그놈의 탈모 어? 몇 번을 하는 거야. 가을에 JYP에서 일본 걸그룹 나오는데 데뷔 서바이벌 개응해서 일본에서 이미 국민 걸그룹이에요. 하 그래? 근데 존버를 하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내일 할 게 없어.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아까 봤는데? 아까 봤어. 이게 왜 좋아? 근데 소맘이 투자의 규제야. 건드는 거마다 20% 쳐. 좀 꺾였는데.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 정부 뉴딜 종목에 있어? 매수 주문이 아, 체결되었습니다. 제와삐 샀겠지? 아니네? 아 그거 샀네? 플라이곤? 플라이곤 샀어. 담원? 소맘 이거 아프리카 사면은 내일 팔 수 있어? 난 내일 팔 수 있는 것만 사는데? 난 한 달씩 갖고 있는 거 싫은데? 일단 사봐? 소맘 반절은 소맘 말대로 해야겠다. 그럼 제와삐 사지 마요? 제와삐도 좋아 보이는데 난? 제와삐 느낌 있어. 그냥 왜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 어떤 주식 투자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주식을 왜 갖고 있는지 설명을 못하잖아? 그럼 9분 안에 팔을 해. 그러니까 9분 동안 단타를 치라는 거야. 설명을 못할 거면. 아니 워렌 버핏 아저씨가 아니고 뭐 다른 분이었는데? 누가 이말년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봐봐 이거 이쁘지 않아? 근데 여기까지 안 오네. 아 이뻐 뭔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쁘잖아 그치? 계단을 개구리가 점프하는 형국이야. 그죠? 보이지 않는 유리계단이 있어. 근데 그 개구리가 용기 있는 개구리야. 그래서 뛸 때 보이지 않는 계단인데 있겠지 하고 뛰었어. 어? 있었어. 존재했어. 오케이. 개구리가 한번 또 뛰어. 어? 보이지 않는 계단이 있었네? 체결되었습니다. 어 샀어. 제와삐. 또 여기서 점프해. 보이지 않는 계단이 있었어. 자 여기서 한번 도약을 했는데 이 개구리가 도약을 했는데 계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원 감사합니다. 아 초록뱀이 올라가고 있대. 내가 샀다 팔면은 무조건 올라가. 아 별로 안 올라갔네. 점프를 이번에 네 번째 점프. JYP 개구리의 네 번째 점프에 투명한 유리 계단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후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계단인데 중간에 없는 거 제가 부신 적이 있었어요. 자 JYP랑 어 뭐야? 아 JYP 안 샀어. 이거 모바일 어플라이가 마저 사진 거야. 마저 사진 거였어. 이렇게 몰라. 모르는데 주식을 해. 아 대우가 팔린 거래. 이렇게 모르는데 주식을 해요. 아셨어요? 사는 죽음의 숫자라던데. 아 2만 4만원 선에서 내려와라. 어? 아니 뭐 그거 어? 50원 뭐 더 먹는다고 뭐 부자 돼? 그냥 좀 염가에 팔어 좀. 사겠다는 사람 있는데 그 아득바득 그 4만원 다 채워가지고 팔려고 그래. 빨리 다 팔고 39,950원에 팔어. 그게 맞아. 그게 옳게 된 주식거래야.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 이득을 보려고 그래. 자 JYP 사고 이거 샀으면 끝이네? 여보 나 이거 샀어. 이거 한번 요동치거든? 나 요동칠 때를 기다리는 거야. 요동이 언제 쳤냐? 4,350원에 샀지.
근데 4,350원에 팔면 몇천 원밖에 못 먹잖아요? 지원이 엄마가 누구냐고요? 지원 맘이 세계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주식 잘하는 사람? 지원 맘. 2등? 소맘. 3등? 워렌 버핏. 4등? 당군. 근데 4등이 단군인데 그냥 단군이 아니야. 인버스 단군. 단군 인버스 4등. 다크 단군. 다크 단군. 단군 로제. 그러면 이거 4,350원에 팔 거면은 손해 아니야? 50원씩 남기면은? 계산기 어딨어? 50 곱하기 119는 5,950원. 여기다 수수료를 곱하기 99.75%. 응? 아무튼 5,000원밖에 못 먹어. 이거 해봤자, 그치? 여기까지 올라봤자 더 올라야 돼. 근데 더 오를 것 같진 않죠. 그래도 4,360원에 걸어놔. 6,000원이 어디야? 이거 걸어. 불매도.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저요? 부모님이 사준 허니버터 아몬드요. 아, JYP 진짜 이거 매너 없어. 그리고 줄을 서 있잖아. 새치기를 한다? 아니, 사람이 39,950원에 줄 서 있는데 4만원이요? 껴들어. 아니, 돈도 돈인데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응? 기본적인 매너는 지킵시다. 그 이거 50원 갖고 싸워야 돼? 얼굴 붉히면서? 4만원짜리를? 아, 나도 새치게 그냥? 아, 근데 나 이미 친해졌는데? 2층 사람들하고 기다리면서? 원래 줄 서면서 앞뒤 줄하고 친해지거든? 줄을 너무 내가 오래 쓴 것 같은데? 일단 그 소맘이 추천해준 아프리카를 나는 좀 집중해보고 싶어요. 이게 뉴질 정책의 수혜주래요. 근데 느낌이 그렇게 막 오진 않는데? 막 느낌이 걸링이다 지금, 그치? 근데 이게 정부군이 끊임없이 탄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잠깐 반란군이 아, 이대로 못 살겠다! 그러면은 창질로 다시 쑤셔넣고 아, 이대로 못 살겠다! 여러 번 진압됐어 지금.
농민의 난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올라, 이거 쭉 올랐네 그래도. 세 번. 세 번 정도 됐어. 떨어질 때 사라고? 아 근데 이게 떨어질 때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주식의 신이 아닌 이상. 그죠?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 타이밍 이 어? 몇백 원 그거 더 싸게 사겠다고 해가지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게 훨씬 손해잔 말이야. 그치? 근데 난 이게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 TV가 JYP보다 더 비싸네? 아 그만 좀 방 뺍시다. 아 이거 봤죠? 늘어난 거 봤죠 여기? 분명히 100원대였는데 아 100대였는데 1000대가 됐죠? 아이씨. 아, 난 이제 못 버리겠어. 39,950원 그 동지들 못 버리겠어. 아프리카 주식 잔뜩 산 다음에 배도라지 다 끌고 이적. 그거 하면은 그거 아니야? 금융 감독원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량이 너무 없다고? 거래량 많은데요? 제와삐? 근데 놀랍게도 아프리카로 이적을 선언하자마자 떨어져. 그럴 수도 있잖아. 주식은 하류살이래. 소맘이 그랬어. 세계 주식 실력 서열 2위인 소맘이 하는 말이니까 맞아요. 3위 워린 버핏, 1위 지원맘. 세무서에서 쉬게 때려와요. 지원맘이 진짜 잘해. 동탄 지원맘이 최고야. 사실상 개보 소맘이 지원맘에게 그 좀 그게 있습니다. 응? 배우는 게 있어요. 파랑 호두님 100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천하 오절처럼. 동쪽에 강동 소맘, 동탄 지원맘, 서쪽에 동탄 지원맘. 남쪽에 남승 주호민. 쌍용 자동차로 보여줬죠? 후원 감사합니다. 송도의 단군. 아, 송도가 서쪽이네. 송도 서역의 단군. 중신통 지원맘. 단타 6년 슈카 실전 압축 매매 지원맘. 슈카님 단타 6년 하셨어요? 아, 주식 트레이너면은 단타야 무조건? 아니잖아. 주식 트레이너 증권 트레이너 뭐 무조건 단타는 아니잖아. 아 트레이너가 단타하는 사람이에요? 뭘 트레이네? 뭘 키우는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지원맘은 가치 투자 추구해요. 아, 트레이더래. 트레이더 거래하는 사람. 트레이더
그러면 우리 좋은 우리나라 말인데 왜 영어 써 굳이? 주식 거래상 이쪽 주 싼 거 사서 저쪽 주 팔고. 꾸는 좀 도박 같은 데서 좀 쓰니까 좀 별로고. 나도 스트리머라고 한다고? 방송인이라고 하잖아. 개인 방송인. 상이 좀 그런가? 상에 뭐 나쁜 의미는 없는데. 광범위한 게 외래어 좀 해야 돼요. 이게 어거지로 한국어로 바꾸는 것도 좀 그렇지만 보기 안 좋지만 무분별한 외래어 쓰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돼 우리가. 포켓몬도 조련사 그치? 얼마나 좋아. 침착남 승부사. 아 승부사는 좀 약간 명운을 걸고 할 것 같잖아요. 승부사 주식 승부사는 단타는 주식 전문 주식 투자자와 기관이 하는 행위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좀 괴이한 현상이래. 외국은 이렇게 단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근데 아직도 속상한 게 뭔 줄 알아요? JYP 줄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 내 앞에. 왜냐? 알림이 없어. 어 내 차례 왔다 내 차례 왔다! 야 나 옛날부터 서 있었다. 야 나 옛날부터 서 있었어. 나부터 해줘야 돼. 줄 서.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4만원에 누가 낀다 또? 빠져나가는 거 봐라. 죽을 것 같다. 거래량이 왜 이렇게 없어요? 여기 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순서 왔는데 슬슬 떨어지는데 여기로 가라고?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여기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맨 뒤에 서야 돼. 2993명 있죠. 이 뒤로 가야 된다고. 극혐이야 진짜. 이거 6000 이거 줄도 안 빠져요. 언제 빠져 이게. 일단 아까 산 거 어딨어? 되게 신나게 또 하네 또. 아이씨 꼴보기 싫어. 아니 이게 어렵나? 4400 뚫는 게 어렵나? 10시에 한번 뚫었는데?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게 어렵나? 나 이거 36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아니 4360원에 팔려고 했는데 어렵나? 이게 그렇게 어려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엔베이스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만원에 사서 39,950원에 팔라고. 호가창 덤덤하네요. 호가도법 알아요? 호가도법? 호비가 쓰는 그 검법 있어요. 호가도법. 설산비오 호비가 그 도 있죠. 한쪽 날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걔 누구지? 열혈강호 주인공? 한비광처럼 호비도법 있어. 호가도법. 경공이 엄청나. 비호회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3200이 단기 지지선이다. 3만
2000 다 주고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3200 뿅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지. 뿅 했으면 한 여기서부터 힘을 모았으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360원까지 그죠? 왜냐면 어저께 쌍용차도 이랬어. 뿅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쌍용차도 훅훅 떨어졌거든? 훅훅 떨어졌지. 뿅 한다고. 장 초반에 차트가 급격히 오르는 이유가 장전 거래하고 장후는 차트에 안 나오다가 반영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장후랑 장전 거래가 합쳐져서 그런 거구나. 근데 왜 장전하고 장후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뭐 그거야? 뭐 프리미엄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돼? 다 할 수 있어? 그럼 왜 시간을 왜 그렇게 정해? 시간의 거래까지 합쳐서 하면 되잖아 거래를. 후원 감사합니다. SBS 주식? SBS 한번 볼까요? 궁금하다. 아, 아직도 안 됐어 이거? 아 나 돌겠네. 아이씨! 아 저 새치기충들 이거 박멸해야 돼. 온 어나니머스 치어러님 300비트 감사합니다. 아 저 새치기충들 이거 문제라니까 이거? 아 제발 뒤에서 내 뒤에서 아니 50원 더 비싸게 사고 싶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39,950원에 다 같이 사서 행복해지는데 왜 자기가 50원 더 손해보고 왜 난리칠까? 이해가 안 되네 난 진짜. 얌전히 서 있으면 차례차례 해가지고 다 똑같이 39,950원 행복실현하는 건데 왜? 나 이해가 안 돼. SBS로 갑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요? 500미 아랜데? 어? 잠깐 뛰었어. 일로 보겠습니다. 와! 한 10% 어긋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평평하게 떨어지지? 코로나로 떨어지고 올랐다가 쭉. 이거 무슨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 같다 이거. 쭉 올랐다가 어? 오르락 내리락 이때가 2006년, 2007년이 황금기였네요. 2007년 6만원대 계속 갖고 있었다면, 주식 갖고 있었다면 4분의 1 토막. 하이닉스 사래 저보고. 근데 내일 팔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스부스 한 주 사고 주총 가서 배송 지나. 그래 한 주 사! 나 SBS에 그거 있죠? 스부스 한 주 삽시다. 아 못 사. 돈이 없어. 한 주 뺄까? 재화비 이거 한 주 빼? 뺄 수 있나? 빼면 뒤로 가나? GS 글로벌 방송국 아까 뭐 보라고 했는데? GS 리테일이었나? 글로벌이었나?
아까 뭐 아 하이닉스 하이닉스 우와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하이닉스 평평한데? 뭔가? 평평해. 아 배성재님 SBS 입사가 06년입니다 하, SBS가 가장 핫할 때 그 경쟁률을 뚫고 영웅적인 행보. 그래프가 이렇게 막 아, 영감을 주는 그래프는 아니네요 이게. 나는 오히려 GS 리테일 아니 그 이게 편의점이라고요? 아 이게 난 영감이 와. 이게 살짝 치켜들었을 때 이게 살짝 치켜들고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것이냐 떨어질 거냐는 몰라. 근데 이렇게 반란군 진압되고 반란군 진압되고 근데 이미 많이 올랐구나 여기서 꼬르나로. 근데 여기 이미 예전만큼 복구만 가능하다면 그쵸? 3만 9천원 선까지는 된단 말이야 복구만 된다면. 근데 이게 왜 떨어진 거야? 꼬르나랑 상.. 꼬르나인데 왜 편의점이 꼬르나로 왜 힘들어? 아 쿠팡으로 해서 사람들이 쿠팡으로 산대. 꼬르나 수혜주라서 올랐는데 다시 떨어졌어. 근데 근처 편의점 아 하긴 그래 막 번화가에서 편의점 엄청 그 하잖아 놀 그 막 술집 가고 막 어 뭐 친구 만나고 막 뭐 어 하면서 이제 편의점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건가? 그리고 밖에 모임이 없으니까 편의점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든다 나는. 이게 이제 2단계가 되고 꼬르나가 좀 더 하면은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후원 감사합니다 이노 와이어리스. 아니 나는 여기 이거 관심주로 넣습니다. 관심주 어떻게 넣어? 별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 별 이병건의 금단의 주식박스에 넣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노 와이어리스. 오 오 미친듯이 올랐는데요? 아찔한데? 아 나 아찔한데요? 괜찮아요 이거? 어제만 해도 그런 거 상관없었는데 갑자기 정신 차리셨네. 경영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아니요? 분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소리나 한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 꼬르나 같은 말을 하면서 왠지 분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GS 리테일 살 때 꼭 말해달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못 팔걸? 왜 그런 줄 알아? 무조건 손해거든? 지금 팔면? 당신은 지금 팔면 무조건 손해야. 쉽사리 못 팔 거야. 아, 나 이거 우 샀다가 팔았는데 왜 내가 팔면 오를까? 이거 지지부진하네. 그리고 안 했거든. 지지부진하네. 그래서 팔았어. 왜 이렇게 올라? 미쳤어. 아니 그 내가 팔고 나면 역대급 고점이야. 아니 그 상승세야. 직박형 주식 뭐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팔면 살라고? 근데 그 단군 매매법이 더 좋은 거 알죠? 인버스 단군 매매법이 과학인 거 알죠?
JYP 진짜 나 화낸다. 아 좀 줄 좀 줄어들어. 이게 뭐라고? 나 이거 사면 또 신경질 날 것 같아. 그죠? 아니 이게 뭐라고? 뭐 대단한 주식이야? 왜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안 되냐고. 거래량 이거 많은데 여기 표시돼 있는 건. 아 좀 줄 빼고 삽시다 좀. 아 나 나 한 몇 줄 되게 뒤에서 있었나? 3전후 39층입니다. 야 씨. 미쳤네? 여기래. 이 미친 아저씨. 근데 여기라는 거는 3월이나 5월에 샀다는 거야. 그쵸? 그럼 지금 9월이잖아. 4개월에서 6개월을 묵혔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3,900에서 얼마가 붙었어? 13,000원이 붙었죠. 그럼 30% 붙었어. 그치? 아니지. 하루에 2%씩 먹으면 더 벌지. 그래서 삼성전자 넣지 말라는 거예요.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넣는 거야. 주식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좋은 것 아무리 말을 하지만 안 사. 왜냐? 나는 BNF인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어떤 대해적 시대, 대주식 시대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혹시 나에게 숨겨진 힘이 있을지도? 나에게 내가 막 어?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펀치력이 있을지도? 내가 몰랐던? 용산의 낮춘기가 나였을지도? 이런 겁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배당금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무조건 안 좋아. 하루에 2%씩 먹는 게 무조건 좋아. 아 새치기 진짜. 오늘 이거 새치기 때문에 이거 시간 다 가고 이거 끝났다. 지금 나 침착맨만의 장마감 1시거든요. 7분 남았거든. 침착맨만의 장마감이. 자, 어 느낌 오죠? 느낌 옵니다. 슬슬슬 입질 오죠? 입질 와요. 퐁 하고 오를 거야. 이게 한 3시쯤에 미친 듯이 퐁 하고 올라. 왜냐? 이게 오늘 안에 있었던 건데 아, 여 그래도 여기까진 아니다. 어?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진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잖아. 4천? 내가 얼마에 걸었지? 4,360원. 4,360원까지 간다. 퐁. 왜냐면 오늘 여기 물을 이만큼이나 묻혔어. 잔에도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묻히고. 빤치령 믿고 질렀다가 본인 눈탱이 때리는 게 주식입니다. 멋있어. 아까 나 그 개구리가 뭐였지? JYP 개구리였죠. 아 이게 이쁘단 말이야. 이 개구리가 투명 개구리. 투명 계단.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익 실현했네요. 1,000원씩.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600원. 10만 600원. 뭘 살려줘. 아, 이 엄살 부리지 마세요. 진짜로. 아, 엄살을 떨어. 아, 난 이게 너무 땡기는데. 나 이거랑 JYP. 아, 이거 팔아 버려? 열 받는데. 왜냐면 오늘 수익 실현했잖아. 그 초록뱀으로 5,000원 수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내가 얼마 했지?
깎여서 이 정도인데 어? 1,000원밖에 수익 실현 안 했네? 테슬라는 제가 외국은 안 해요. 빅히트 상장되면 엔터주 자체에 관심이 없. 그럼 사람들이 이것저것 허겁지겁 사다 보면 그지? 꼴뚜기가 뛰면 뭐다? 망둥이도 뛴다. 빅히트라는 거대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 JYP 망둥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뛰겠죠. 후원 감사합니다. 티웨이 항공으로 600원 벌었습니다. 좋은 이런 성투한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기운을 받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걸 또 긍정적인 작용으로 이렇게 흘려내릴 수 있는 샤머니즘에 입각한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트위치 산 다음에 침착맨님이 열심히 해서 떡상 시켜버리는 작전은 어떤가요? 그 에머전인데 에머전은 제가 이제 나스닥을 안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코스피에는 없습니다. 에머전이 성신 양회우 심상치한테 지간 거겠죠? 여기서 더 오른다고? 야 이거는 어? 소주 마셔도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딱 꺾였냐? 딱 꺾여서 딱 올라가네? 이거는 지금 상한가 쳤죠? 내일? 얘는 배신한 전력이 있어. 봐봐. 상한가를 치면 바로 배신하는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어. 이 자식을 믿고 한다? 세 번 당해? 말이 안 돼. 얘는 상한가 치고 배신하고 상한가 치고 한 번 꺾어가지고 세 번 연속으로 오른 다음에 또 배신하고 훅 떨어졌지. 살짝 떨어진 게. 아시겠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사도 안 늦어요. 저런 거 아직 사면 안 돼. 주식을 모르네. 전고점을 돌파하면 수익률이 작잖아요. 돌파하기 전에 사면 어때요? 수익률이 훨씬 높죠. 30%를 못 먹잖아. 웹젠 3,740원 웹젠 아 37,450원 37,450원 지금 샀네? 심상치 않다고요? 아니요 별로 안 심상치 않은데 웹젠이 뭔데? 교장맨 자 오늘은 하스스톤 대신 더 재밌는 영웅문 온라인을 배워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우 어떠신가요? 아 맨날 심상치한테 심상충들 대한항공 우 심상충들이 너무 많아.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거대 두꺼비다. 거대 두꺼비. 거대 두꺼비에 거대 유리 계단. 둥. 둥.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내려가겠죠. 지금은 아니야. 쭉 하고 내려와서 평타나 다지기 작업에 들어가면 그때 사는 거야. 그러면 얼마씩 오르냐면은 5,000원씩 오르네. 저장. 이병건의 금단의 주식 박스에 넣습니다. 저 이거 못 쓰나? 이거? 메모 아 쓸 수 있네. 거대 두꺼비가 펄쩍 뛴 후 평탄한 유리 계단이 발견될 시 매수 단
한 달간의 지지부진한 모양새가 심심할 것을 모양새로 우려됨.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나르카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이응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900만원 벌고 나왔대요. 500만원으로 와, 미친 사람이네. 축하합니다. 성투하셨네요. 리테일. 아, 리테일이 일단 이뻐 보여. 꿈틀꿈틀 토룡의 모양새. 편의점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기 때문에 4만원대 4만원을 바라볼 수 있다. 쿄로나가 관건. 관건.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이브는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사면 돌부처처럼 꿈쩍도 안 하고, 내가 팔면 꿈틀꿈틀 요동치는 사실상 주식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졌다. 후원 감사합니다. 한신데? 아니요, 이쪽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킨 거예요. 원래는 이제 방송, 어, 깜짝이야. 방송 계획이 없었는데, 난 갈게. 너 수익 실현 다 했나봐? 오늘 조기 퇴근하는 거 보니까. 아니, 오늘 저녁에 또 방송 있어서. 아,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아니야 아니야, 수익 실현했어. 아, 했어? 하고 지금 오버나잇 하고 가려고. 오버나잇이 뭐야? 내일까지 본다. 내일 아침에 팔 생각한다. 밤새 보고. 너 그거 되게 잘 됐다며. 뭐 YIK? 어. 그 중간에 분할 매도 했고 다시 풀면서 다시 들어갔어. 의중아. 중간에.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식은. 왜? 분할 매도는 쫄보들이 하는 거야. 확신이 있다면은 갖고 있다가 다 파는 게 이득이지. 확신이 없었어? 네가 공부한 거야? 너 큰일 날 사람이네. 왜? 병원아. 어?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뇌동매매 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 근데 왜 했어? 뇌동매매. 중간에 오늘 실수해. 그래서 배웠어. 수업료를 냈잖아. 아. 오늘도 배웠다. 그것만 알고 싶어. 뭐? 언제까지 배울 계획이야? 계획만. 졸업할 때까지. 너 어디 들어갔어 지금? 수익 나고 있어? 모바일 어플라이언 들어갔어. 모바일 어플라이언? 어떻게 지금 잘 봐줄래? 되고 있어? 차트 좀? 내 방송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일봉은 이래. 일봉은 그렇고. 일봉은 이러고. 거래량 터졌네 전날에. 분봉은 뭐 그런 건 난 안 보니까. 분봉은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뛰고 올라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구나. 근데 살짝 틀 때 내가 샀단 말이야. 근데 꺾였어. 이 반란군들이, 정부군들이 출동하면서 다 잡혔어. 그래서 그러네. 쭉쭉 떨어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봐? 가망이 없어? 앞으로 좀 앞으로 좀 거래량 초반에 터졌을 때 봐봐. 거래 여기 9시 그 인분으로 해서 터졌을 때 봐봐. 거래량 터졌을 때 이만큼 터졌어. 아니 올라갔을 때 거기네? 그게 얼마야? 4,700원 4,680원 아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어? 사주 크리에 주는 사람 같다. 그냥 확률을 보는 거지. 확률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물린 거야? 물렸지 일단은.
나 아까 정신... 수익 실현했어. 초록뱀으로. 어. 1,000원. 잘했어. 초록뱀이 너한테는 되게 긍정적이네. 나랑 좀 합이 맞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사주풀이라기보다는 관상 같은 거야. 관상. 나중에 이제 방송할 때 사이드도 갖고 올 거야? 생쌀? 뿌려야지. 그거는 너무 그 그거고 관상은 나름 그 경험이거든. 역사지 역사. 지금 내 방송 이 주식이 보고...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내 방송 보고 있지. 역사를 잊은 주식은 미래는 없다. 그렇지. 역사를 잊은 주식은 미래가 없어. 그렇지. 이 주식의 어떤 성격, 그동안의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얘가 어떻게 흐를지를 대비하는 거지. 의중아, 개구리 점프 준비하는데? 어? 쭉쭉 떨어지는데? 어. 너는 보니까 아까 손절 타이밍을 아, 놓쳤어? 놓치긴 했어. 왜냐면 아까 그게 내가 본 지지선이었는데 그 내가 본 지지선이 무너졌거든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왜 이게 이렇게 터진 줄 알아? 왜? 봐봐. 역사를 잃은 주식이었어. 이게 이미 역사가 한 번 있었거든? 언제 있었지? 한 번 올라갔네. 한 번 여기서 뚝 떨어졌어. 어. 역사를 잃었어. 근데 여기서 한 번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개구리 점프 하려고. 했네. 개구리 그치, 점프 한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추가 매수. 거기서 넌 더 산 거야? 아니, 사야지. 샀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지금 산다? 사야 되는데, 이 줄 쓴 게 너무 열받아. JYP 사고 싶어가지고 줄 쓴 거. JYP 하루 종일 줄 썼어. 여기 봐, 4천주 또, 또 새치기 하네. 진짜 똥매너야. 병건아, 어? 오를 거라고 한 주식은 줄 쓰지 마. 새치기 해서 위에서 사. 믿음이 없어? 아니, 친해졌어. 이 줄 쓴 사람들끼리. 그래? 나도 그냥 새치게 그냥? 오늘 아니 믿음이 있으면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거기서 살 이유가 없지. 근데 여기서 사면 50원에 무지막지한 수익 실현이 가능. 한 주당. 거기까지 안 올 수도 있다. 그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 근데 좀 약간 오기가 생겨 사람이. 그러면 기다려. 이게 또 금방 빠지네. 이거 그냥 올렸다 뺐나 봐. 이게 아마 내 생각 이거야. 딴 사람이 그냥 약 올리려고 39,950원에 줄 쓴 사람 약 올리게 하려고 4,000원 넣다 쫙 뺐어. 당 풀릴 수 있어. 너 약 올리려고. 비비비비랑 똑같아. 히오스. 가끔 거기 거래량 보면은 거래 개수에 1818 올라갈 때가 있어. 되게 약 올라. 그, 아 1818. 아 약 올리려고. 몇 개씩 계속 사고 팔고 이런 사람도 있어. 약 올라. 너무 약 오른다. 그치? 너무 약 올라. 몇 번 당했어.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됐거든. 14,000원 손해야. 어. 그리고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는 GS 리테일. GS 리테일? 이거 봐봐. 어떤 종목이죠? 편의점. GS. 아. 좋아요. 자, 이거 봐봐. 좋아, 좋아. 이거 좋아. 꾸준히 내려갔거든? 맞아. 근데 이게 여기서 수혜를 입었대. 정부 무슨 그걸로. 코로나로 지금 이제 밖에 사람들이 안 나니까 편의점을 이용을 잘 안 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굳혀있던 서서히 내려갔던 게 원래는 이게 항상 꾸준히 한 4만은 찍었던 튼실한 기업이란 말이야. 1년간. 그치. 여기 나는 이제 못해도 3만 6천 7천까지는 복구할 것이다. 나는 왜냐? 믿음.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던 대로 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너는 그거를 계속 들고 있을 자신 있어? 없어. 그럼 사지 말아야지. 하지만 막상 사면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지. 이 주식에 대해. 봐봐. 이 변동성이 없잖아. 이 주식이 거래량도 적고 팍팍 튀는 주식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묵혀. 두 달. 그러니까 약간 관심 밖의 주식이란 말이지. 근데 결국에는 최소 며칠은 가지고 있어야 오를 텐데. 관심은 그래도 있어. 상관없다면 가져가. 의중아 관심은 있어. 아니. 어. 시장이 관심이 없잖아.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네가 관심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아니 오를 때도 그렇게 거래량이 막 튀진 않았어. 그치. 대신에 때. 조금씩 오르잖아. 아니 꽤 올랐죠. 이렇게 툭툭툭.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 오르잖아.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싫어? 나는 네가 하루하루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이런 주식은 아니라고 봐. 아 그래. 일단 이병건 금단의 주식 박스에 넣어놨고 이거 어때? 대한항공 운대 거대 두꺼비가 풀쩍풀쩍 계단을 뛰고 있어. 그치? 근데 여기에 가시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 가시를 항상 뛰어넘어 얘가. 안 아프려고. 근데 가시가 하나 생겼지. 가시 매매법이네. 아니 두꺼비 매매법. 아 점프 뛰는 거야? 가시가 있잖아. 그럼 너구리에서 가시 안 밟고 넘어가잖아. 그럼 그치. 이제 가시가 한번 생기고 아래에다가 그 형성이 돼. 그 계단이.
그럼 계단이 한 달간 지속이 돼. 그렇지.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튀어오른다. 또 튀어오라 개구리가. 오늘이야 그게? 어? 오늘이었어? 오늘이 이제 가시가 생긴 날이지. 그러면은 계단이 만들어질 다음, 것이다. 그럼 다음 가시를 지켜봐야겠네. 다음 가시 전에 사야지. 전에 사서 그 가시를 내가 먹겠다. 가시를 먹던가 가시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평탄하자가 기다려준단 말이야 한 달간. 지금 팔어. 나 이게 이만큼 올랐으니까 팔어 개구리가. 경건아. 어? 너 도박하니? 아니 합법 도박이라는 말은 없어. 주식이라는 말만 있지. 아니 뭐가 다른 거야 지금. 왜 아니, 이렇게 됐어? 아니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아니 도박하시냐고요 지금. 아니 의정실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가 비슷해요? 저는 공부하고 왔는데. 아 저도 공부했어요. 공부했으니까 뭘 이런 공부했어요? 말하고... 대한항공이 왜 지금 올랐어요? 대한항공? 가시, 왜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까? 가시가 있은 후에는 평탄화가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시 평탄화? 분석. 분석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살 거예요? 이거 평탄화 될 때? 가시요? 그냥 지켜봐야죠 네. 일단. 그래서 금단의 주식박스 관심 종목에 넣는 거죠. 관심 있는 관심 있다고 해서 꼭 사는 건 아니에요. 장바구니에 넣었다고 사요? 알겠습니다. 관심만 가지시고 그럼 매수 타이밍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의정 씨는 그 수익 실현 오늘 예. 몇 퍼센트 정도 하셨죠? 아 수익 실현은 안 했죠? 사놓기만 했죠? 실현도 했어요. 실현도 하고 다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중간중간 분할 매도했습니다. 아 분할 매도 YIK 예. 이 근데 가시 두꺼비 가시에는 좀 가시 두꺼비 이거 이론 혹했죠? 네. 솔직히 아니요 혹하긴 했죠. 아, 혹하게 왜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니 그냥 듣고 싶어서. 근데 놀랍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말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가시가 있은 후에는 꼭 이 계단이 생기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가시가 생긴 이후에 폭락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은 쏙 내려오잖아. 네. 네. 그러니까 전보다는 오른 상태에서 유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시 있기 전에 사면 네. 오르고 내려와서 거기 유지가 되니까 계단이 그만큼 네. 요 차익만큼 이제 수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알아야지. 가시요? 지금 생겼잖아. 오늘 가시예요. 그러니까 다음 튀어 오를 때까지 버티겠다. 그러니까 한 달 갖고 있는 거지. 그래도 충분한 게 10%가 올라. 그러니까 한 달 갖고 10%. 있을 거면 굳이 얘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왜요? 이건 확실하다. 아니, 100%잖아. 아, 확실하다. 100%다. 어. 아, 그럼 그렇게 삼성이라고 해서 한 달 지나서 10% 수익을 얻는다?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믿음 보답할 겁니다. 존중합니까? 제 이 예. 그리고 주식 아이고, 존중합니다. 주식 용어 설명이 왔어요. 뭐죠? 오버나잇. 뜻 물려서 내일 손절. 물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가야 되니까 예. 안 갔으면 3시까지 보죠. 왜냐면 튀어 오를 거거든. 어디 때문에. 가세요? 저는 방송하러 갑니다. 저녁에. 아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저도 이제 좀 이따 방송해야 돼가지고 저만의 장마감을 지금 해야 돼요. 아 오늘 장마감 하는 겁니까? 오늘 네. 뭘로? 아 오늘 그냥 수익 실현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 이거 내일 오버나잇.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저거 오버나잇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버나잇. 어 오버나잇 아니, 해야죠. 오버나잇 당신만 해요.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오버나잇인데 잘 생각하세요. 네. 오버나잇이 될지 에브리나잇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 이거 모든 주식 투자자의 권리 아니에요? 오버나잇 할 수 있는 권리? 권리 있죠. 다 갖고 태어났잖아. 오버나잇 할 수 있는 네. 권리. 올라잇 하세요 그럼. 올라잇? 그러니까 약간 인디언식 기우제네요. 오를 때까지 갖고 있는다. 아 그렇게 하면 언젠간 오른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쾌합니다. 저희 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들어간 건데. 약간 인디안식 기우제 같은데. 네.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대추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본인만의 매매법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 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콜럼버스라고 불러주세요. 신항로 개척. 알겠습니다. 신대륙 개척. 신매매법 개척. 알겠습니다. 가시두꺼비 기억하시고요. 이거 분명히 오릅니다. 이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의중 씨 관심 있으면 좀 사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공부하고 사겠습니다. 원래 그 친구들이나 지인끼리 종목 추천하고 이런 거 절대 금기시돼 있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추천해요. 아니요. 원한 살 수 있는 용기. 추천을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자유죠. 하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습니다. 그런 용기.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용기. 이거 무조건 네. 이득 보는데도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용기. 그렇죠. 가시두꺼비.
예. 김창민님. 예? 도박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투자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성투하시고 아, 이미 하셨구나. 성투하셨고. 전하셨고. 내일 또 마무리 성투하세요. 잘하시고. 예. 네. 성투하세요. 네. 김창민 저 가보겠습니다. 이걸 참아? 가시두꺼비를 참아? 참아야지. 벌쩍 튀는데.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그거. 자, 성투하십시오. 예, 네, 성투하십시오. 네. 아니 이거 완벽하지 않아요? 가시두꺼비? GMB 코리아? 잠깐만요. 권리락이 뭐예요? 누구예요? 권리락이? GMB 코리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 GMB 코리아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왜 이렇게 똑같아? 모양새가? 형국이? 그죠? 시무룩해진 것도 똑같네? 여기서 뚝 떨어져서 아 이게 저점이다 오르겠다 이거 평탄화 작업 가다가 시무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 아마 이거 그거 될 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제압 될 거예요 이 친구들 쭉 근데 이거 보는 것도 재밌어 이 동양화 한폭 보는 거 다 함께 만들어가는 동양화 옛날에 그 포켓몬 다 같이 방송 중에 그 키워드 입력해가지고 조종하는 거 있잖아 야 JYP 드디어 됐니? 됐구나 어? 됐구나 아 드디어 됐다 하, 승리했다 승리했어 JYP는 제가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아니 매도를 걸어놓을게요 JYP는 열받네 줄 서놓자 적어도 10%는 먹어야죠 JYP 후원 감사합니다 콜럼버스 매매법이라는데 말년에 빚쟁이로 아 이게 투자자한테 이렇게 악담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참. 재수없는 말을 하세요 자 일로 봅니다 여기까지 올랐죠 이거는 쭉 올라 여기 3 어디서 35,000원에서 4만원까지 올랐죠 딱 여기 봅니다 사람은 이게 사실 이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 거거든 근데 여기 이상한 의미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괜히 심리적으로 벽을 만들어요 이쁘게 갖고 가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다 팝니다 10%만 먹겠습니다 12주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걸어놨어요 이제 자고 일어나면 풀려요 10%가 그렇게 쉽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은 지금 폭풍 전야죠 모든 것은 까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돈이 더 있었으면은 리테일 대한항공 오는 가시 한번 뛰고 평탄화 작업할 때 한 이게 한 달이었고 이건 두 달이었는데 한 20일 지난 뒤에 가시 이후에 20일 지난 뒤에 사면 되거든 두꺼비가 가시를 뛰어넘고 20알이 지나면 그때가 적기 후원 감사합니다 거북이 등껍질이냐고? 뭔 더 거북이 등껍질을 두꺼비라니까 몰라? 두꺼비랑 거북이? 키위 미디어 그룹 아 공원소녀 아 튼실한 그룹이죠 키위 어? 뭐야? 왜 뭐 없어?
악질이네. 이거 돈에 한 사람 악질이야. 알면서 한 거지. 가시가 아직 덜 자란 것 같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4,175원에 탑승 완료. 뭘 모르네. 내가 팔아야 올라가는 건데 내가 안 팔면 안 올라가요.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내가 이 약물과 심술나서 안 팔아? 못 먹어 당신도 알아? 굉장히 건강한 기업 아닙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응? 일로 봐봐. 잠깐 떨어졌어. 그래서 뚝 떨어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 나는 오른다고 봅니다. 4,500원 선까지 올라요. 얼마에 팔았다가. 아, 이 쫄보색.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내일 올라. 이거는 딱 오버나잇 배웠죠 오늘? 오버나잇하고 수익 실현 자동으로 걸어놨으니까 될 거예요. AI가 해줍니다.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나 저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을 때 AI가 대신 투자를 해줘.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설적인 보고권이었던 제 관련이 주식 투자를 했으면. 카카오 게임 85층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이건 적자 생존이에요. 아무도 살려주지 않아.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 그리고 JYP 이렇게. 그래서 제 모든 이 아 또 100만 원이 깨졌네요. 추정 자산이 손해가 이제 3.38%가 터져가지고 참. 하지만 뭔지 알죠?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해봤는데 뽕 이게 많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3시에 튀어 올라 이거는.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아마 오늘 안에는 안 되고 내일 될 거예요. 걸어놓으면 좋은. 네, 성투하세요 여러분들.